4년이 지났는데 뒤늦게 상을 받은 거야. 너 이거 진짜 값진 상이야. 유튜버로서. 아니시오. 한 달 만에 받는. 너무 큐트하다. 아티조아 상으로 아티조아 상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너무 오랜만이야.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. 아, 상을 받으시오. 이게 연말이 지났는데 뒤늦게 상을 받는 거야. 너 이거 진짜 값진 상이야. 유튜버로서. 에브리데이 진짜. 야, 이거를 내가 영상으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회가 너무. 실물을 받으시오. 한 달 만에 받는. 너무. 너무 큐트하다. 이름도 새겨져 있어요.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값진 상이라 이게 그 라디오 코리아에서 처음 시상한 건데 또 첫 번째 상이었잖아.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집중했던 시간이라 너무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이 상이 2년만 더 받으면 아티조아 상으로 아티조아 상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아티조아 상입니다. 이거를 누가 하겠어? 이거를 누가 따라잡겠어? 내가 정말 연초부터 아티조아 상을 따라잡으려고 스태미너 상을 내가 노려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잖아.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안 돼. 일주일에 풀 영상 하나 하기도 어렵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너가 사는 거지? 너 오늘 구독자 대박 터진 거. 대상 받은 기념으로 아티조아의 대수입니다. 여기 손 한번 흔들어줘. 그치, 조심해야지. 두 번씩도 걸리는구나. 그것도 시기도 또 비슷해요. 1년 만에, 그치? 근데 이번에 진짜 빨리 끊는 거야. 코로나 약은 먹었어? 이번에 먹었어. 먹고 조금 괜찮아진 거 같아. 그래서 먹어? 그래서 월요일에 온 거지? 근데 솔직히 좀 많이 생각을 했어. 갈까 말까. 언제 가? 자꾸 잊어버리다 찍은 거. 3주 되지 않았어? 지금 딱 알지. 알지. 내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겁이 불꽃 나는 거야. 조선 내가 첫날이 됐을 거야. 그게 11월 1일이어서. 계속 고백 그거 알았어? 요아 건 트로피 여기 있는데. 아, 치사하게 또 자기 얼굴 작게 보이려고 뒤로 앞으로 나와도 작은 얼굴이. 잘 먹었어. 우리 월요일에 보자. 월요일에 보자. 두 번 찍을까? 그러면 내가 나를 찍을 기다리는 척 하면서. 네가 이거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몰라. 어떤 물이 나는 이제 네가 들어와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. 자, 다 먹었습니다. 근데 나 왜 이렇게 안 이뻐 보이니? 나도 안 이뻐. 나 옷이 왜 뒤로 가지 마. 찍고 있어? 찍고 있어. 너무 잘 먹었어.